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안악의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너무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자랑스럽고 긍지 높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런 영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 개성안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인사를 하면서도 정말 어떤 분들께서는 쟤 왜 저런 말을 계속하냐 할 정도이지만 정말 제가 운명에서 이렇게 좋은 로또가 당첨될 줄을 대한민국으로 온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당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우리식 제일주의, 우리나라 제일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세계 만방에 떨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말을 한다면은 계속 말하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 미제의 식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입소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개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해서 아무나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지 못하는 그런 신비의 곳이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해서 남조선을 마주보고 있는 분계연선 도시라고 해서 개성에 친척이 있지 않는다던가 개성에 올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없이는 아무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요지경이 언제 뚫렸냐면 본격적으로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뚫렸습니다. 자, 개성공단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2000년도에 이제 6.15 남북공동선언이 채택이 되고 우리의 남북 간의 이제 철도가 놓여짐으로써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도 가을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개성에서 들었던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나라가 나는 싫다라고 하는 이런 동무들께서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래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한류는 저같이 철저하고 투철한 사람들을 빼고는 그래도 마음의 동요를 가끔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성에서 들었던 신비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는 개성공단을 다니던 저희 고모가 2년 정도 다닌 다음에 이제 하던 얘기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개성공단 내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들, 즉 남조선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이런 근로 내용을 밖에 나와서 함부로 발설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또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 역시 이것은 예외로 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어느 날 뜻밖의 하는 얘기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우유빛깔처럼 하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학벌도 높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학벌이 대체 어마큼 높길래 그러나요? 라고 했습니다. 고모가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학을 5개씩이나 졸업한 고학력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개를 졸업했다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나도 다니기 힘든 그 대학을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5개씩이나 다닐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의 대학 진학률은 10 내지 15%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약 70%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비율인데요. 북한에선 왜 그러냐면요. 사실 다 머리가 이렇게 똑똑하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려먹기 아주 말재단 말입니다. 대학 공부를 하지 않고 정말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더라도 똑똑한 머리 수준을 가진 우리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반도, 한민족은요, 머리가 어려서부터 정말 이제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고모가 그 말을 하는데, 아니, 5개씩 졸업하고선 그 다음에 왜 노동자를 해? 라고 했더니, 너가 뭘 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기술직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코치를 하는 모든 분들은 다 경력자들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대학과 그 분야와 관련된 이런 완전한 베테랑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요, 거기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던가 아니면 뭐 농촌에서 일을 한다던가 이러는 경우에도 이제 뭐 대학 졸업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보니까 어느 분야에 가서는 그런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런 분야에 전공을 해야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어머, 이거 정말
아, 놀랍긴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건설 분야에서 최고인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건설은 정말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설업계에서 자기네가 최고다. 천리마 속도, 만리마 속도로 사회적 건설의 모든 현장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키자면서 얼마나 또 이제 난리를 피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는 것은 북한에 무슨 놈의 전투가 그렇게 많으냐? 뭐 쪽하면 70일 전투, 100일 전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냐? 왜 저렇게 맨날 쌈질할만 하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쌈질할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당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책 분야의 모든 것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건설해서 너네 이거를 어떻게 해서 며칠까지 완공을 해라 이런 것을 내려 먹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당에서 이러한 과업을 딱 제시했을 때 예를 들게 되면 뭐 남산타워 같은 것을 하나 이걸 빨리 이제 완공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요. 이런 이게 과업을 딱 줬을 때 북한에서 이릅니다. 그 밑에 단계를 수행하는 즉 이제 건설하는 데서 그 이제 간부지요, 간부. 요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우리 하루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준공식 날을 좀 더 앞당겨서, 예를 들게 되면 무슨 뭐 당창건 기념일 뭐 65돌세 기념회에서 뭐 70돌의 기념회에서 우리 원수님을 모시자. 이런 것에, 이걸 충성심의 한 표현으로 보다 보니까, 자, 여기서 획을 한번 쫙 긋게 되면 누가 이득을 봐요? 바로 이 간부나 의리가 이득을 본단 말이죠. 자, 이걸 모르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아주 허덕허덕 허겁지겁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전투에 전투, 끊임없이 전투가 그냥 아주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제가 개성에서 살 때 대한민국 건설이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어느 때였냐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동네는 버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설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버럭을, 버럭이 무슨 뜻이냐면요. 갱도를 뚫어요, 이렇게. 산에서 갱을 딱 뚫게 되면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산에서 흙층, 자갈층, 모래층을 비롯해서 안반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금맥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바로 그 버럭을 다 이제 레간으로 터뜨려서 끌어내야 됩니다. 광차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광산이 옛날 외정시기부터 있다 보니까 그 버럭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끌어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버럭산을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도로국이라고 불리우는 조선인민군의 7촌국, 8촌국 산하의 사람들이 이 커다란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그 차를 몰았죠.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까또라고 불렀습니다. 까또. 이거 보고 포크레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누런 것들 아주 이런 덩어리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 북한의 건설 현장은 그냥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떡 서 있는 거.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서 맨날 북한이 말하는 게 있어요. 꼭 뭐냐면, 아, 이거 중동의 그 연유 시장을 미국이 장악했기 때문에 연료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내에 연료를 정말 아끼고 정말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세워놓고 다 뭡니까? 건설 현장에 사람이 이토록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정말 바글바글 그야말로 개미 새끼인데 너무 많단 말이죠, 사람들이. 자, 이런 사람들이 군대도 있고 정말 이제 젊은 이제 사회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회적인 건설 현장에 아무런 노력과 대가도 주지 않고 그냥 부려먹는단 말이죠. 야, 요 정도로 우리 돌격대 나가신 분들 아니면 건설 현장 그런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다간 대한민국에서 아마 떼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개성에서부터 이어지는 한국으로 이어지는 그 철길 공사 때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차량을 비롯해서 이런 데 다양한 각종 건설 기계들을 이제 쫙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력도 같이 들여보낼까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우리도 있기만 하면 다 운전을 할 줄 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저희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때 또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동네 동무들은. 처녀 동무들이 또 이제 운전을 하는 이런 남성 동무들에게 아주 폭 빠져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난리가 났었고 그런 운전 직업을 가졌던 군인 동무들이 정말 인기가 있었을 때 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말 키는 작달마 가하지만 다부진 몸매를 소유한 우리 북한 이 건설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조그마하다 보니까 이 차가 어마무시하게 커 보이더라고요.
정말 커다란 이 대한민국의 지금 건설 현장에 다니고 있는 이제 시뻘건 차라던가 새타하얀 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었어요. 그때 쓴 게 바로 이제 현대라고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운전해 가지고 막 다녔습니다 그때. 그런데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예. 철길을 놓는데도 이제 북한의 인력들이 동원을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기술과 자재를 댔다는 거죠. 이때 그래서 한간에서 떠던 말이 있습니다. 야, 북한에선 사람 새끼들 이렇게 많이 동원을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적냐? 라고 했더니 한국은 그렇게 다 필요 없대. 집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다 툭 집어다가 이렇게 툭 놓고 이렇게 하면 집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요. 하룻밤새 아니면 뭐 며칠 새로 거의 집이 안에 쫙 서기도 하고 개성공단을 지을 때도 그 공장을 다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일이. 근데 짓고 나서 보니까 그야말로 꽃동산이었습니다. 이야 정말 그래서 딱 내려다봤을 때 요거야말로 정말 지구촌? 지구촌의 꽃동네라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개성공단이 보글보글 피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기계화가 모든 것을 뭐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건설 부문에서 이제 다 이제 기계화를 도입해서 대한민국은 사람이 손댈 것이 거의 없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기계화가 도입을 한 거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자본론 같은 것을 제가 중학교 때 얼핏 배웠는데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뭐 기계라던가 컴퓨터화, 자동화 기계 같은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실업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조금 적용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요거를 빌미 삼아서 우리가 기계화나 기술을 이제 발전시켜서 내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걸 보고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들었지만서도 저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것으로 이제 지향하는 마음이 굴뚝 같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반응에는 좀 굉장히 떴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하지만 대학에 나왔을 때 이게 생각이 살짝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 이제 대성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게 되면 바로 이제 깃발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깃발대와 대한민국 깃발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도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북한이 가장 이제 자랑하고 있는 깃발대죠. 자, 거기에서는 판문점리에 이제 저희가 농촌 지원을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균관대라던가 사범대라던가 이제 경제전문학교, 뭐 이제, 의학전문학교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쫙 그저 이제 학교별로 나와서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땅을, 지난해 읽었던 그 땅이 다 이제 산화됐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키느라고 30cm 이상을 갈아 엎어야 된다고 합니다. 북한은 뭡니까? 소예요, 소. 자, 소가 먹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일을 이런 걸로 쓰이고 있는데 기계 대신에 일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내세우는 게 있어요. 야, 기계를 써봐라. 퉁퉁퉁퉁 거리면서 정말 기름 써야지. 환경이 오염되지. 그런데 소를 봐라. 풀을 먹고도 100kg씩 살이 찌고. 자, 그러면서도 그는 걸음을 내고 그러면 일을 또 하고 우리 대신에. 생각해보니까 요거야말로 정말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또 깜빡 속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도 보니까 허리가 쉬도록 정말 기역자가 돼가지고 막 모내기를 하는데 딱 앞을 보니까 우리 그 경지 면적에서 보게 되면 비무장, 비무장이 4km가 아닙니까? 남북 2km씩. 그래서 그쪽도, 자,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그거를 농경지, 농작지로 읽으면서 이제 논에 벼를 심어 먹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땅도 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뭐지? 이렇게 수평으로 고르는 그런 작업을 하고 물을 채워놔서 땅이 흐물흐물 해져야지 이제 모를 박는데 그 벼를 우리는 박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땅도 안 갈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마 야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기는 야야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땅을 갈아놓고 이렇게 하더니 사람을 본 것 같이 하는데 기계가 싹 다 해버린 거예요. 오늘 나가서 보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게 다 새파란 막아주 이제 그 벼모내기를 다 이루어놓은 걸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야 정말 이거야말로 기계화가 가져온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실업률이나 취업률이나 이것이 정말 팽팽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고 21세기 정말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제 수면 위에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계화가 있어가지고 인류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이 더운데 이 더운 무더위에 찌드는 것을 견디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북한의 주민들이 허리가 쉬도록 일을 하고 있겠는데 이렇게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날이 하루빨리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기계화도 맛을 보면서 기계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런 것을 심장 깊이 체험을 하는 이런 날도 날래날래 왔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오늘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